안녕하세요. 이번 곡은 볼빨간 사춘기의 가리워진 길입니다. 이 노래는 고 유재하 씨의 곡이고요. 드라마 미생에서 나왔던 OST입니다. 이 노래의 전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전주는 이렇게 연주했고요. 오른손 핑거링은 줄마다 좀 코드마다 좀 다르긴 한데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는 C 코드예요. C 코드 2층, 4층, 5층. 제가 가끔 이렇게 층수로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가끔씩 줄 번호를 아래쪽에 1번인데 위에 쪽에 1번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층으로 말해주면 되게 좋아요. 자, 첫 번째 C코드에서는 이렇게 C코드를 잡고 새끼손가락을 이용해서 3번 프렛 1번 줄을 잡아줍니다. 5, 3, 2, 1. 3번 치시고요. 다음은 자 베이스를 4번으로 바꿔요. 자, 여기 C, 1, 2 베이스 이렇게 5, 5, 5, 4 이렇게 바꿨죠. 다음은 자 여기 두 개의 손가락은 그대로 두신 채 3번 손가락으로 3번 프렛 4번 줄. 자 여기서 루트 오른손은 4번. 자 F2 코드를 3번 치시고요. 요 가운데 손가락을 2번 프렛 4번 줄 이렇게 한번 다시 거쳐갑니다. 이 C1 이 코드는 C에서 F코드로 가기 전에 그 베이스의 변경, 그러니까 베이스를 바꿔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C, F 한 플랫 내려갔죠. 다음은 D, 7 서스 4 D, 7 서스 4 이렇게 4번 치시고요. 다음은 F, 온 G 2번, 3번, 4번 잡으시고요. 6번 줄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2번, 3번, 4번인데 저는 이렇게 잡습니다만 여기 잡기 힘드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자, 이 3번 줄, 3번 손가락을 6번으로 올리시고 새끼손가락으로 4번 줄. 자, 오른손 줄 번호가 좀 달라요. 여기는 6434, 2434 하면서 이 1번 손가락만 떼고 이렇게 6432 이렇게 치면 전주가 됩니다. 다음은 1절입니다. 1절은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연주합니다. 첫 번째 C 메이저 7 코드는 3번 프렛 5번 줄, 5번 프렛에 3번 줄과 4번 줄을 새끼손가락과 약지손가락으로 잡아주고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줄번호예요. 오른손 줄번호가 6, 5, 4, 5, 4, 2, 3이에요. 두 번 치고요. 자, 새끼손가락 그대로 두신 채 5번 프렛 5번 줄 이렇게 두 개 잡아주시고요. 3번 프렛에 4번 줄 잡아주시고 여기서 또 똑같이 자 C 메이저 이렇게 잡았죠. 다음은 새끼손가락만 남겨준 채 다 떼시고요. 이 1번 손가락을 2번 프렛에 4번 줄 여기서 줄 번호는 6, 4, 2, 3 그것도 마찬가지로 두 번. 다음은 2 여기서 2 코드 모양으로 잡으시고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2번 줄 6, 4, 3, 4, 2, 4, 3, 4 자 한번 들려드릴게요. 다시 5, 4, 2, 3, 5, 4, 2, 3, 5, 4, 2, 3, 5, 4, 2, 3, 6, 4, 2, 3, 6, 4, 2, 3,
4, 3, 4 이렇게 연주하시고요. 안개 속 Am9은 자 우리 아까 Cm7 코드 이렇게 잡았죠. 여기서 베이스만 얘는 그대로 두신 채 베이스만 5번 프렛 6번 줄 줄번호 6번 베이스 2, 3. 자 여기서 얘를 떼시고 1번 손가락으로 3번 프렛 6번 줄 그 다음에 D-7은 아까 나왔죠. 다음은 F1G 6, 4, 3, 2, 1 하면서 떼는 거예요. 풀링 오프 하듯이 따라다다다 4, 3, 4 이렇게 쳐주면 돼요. 그 다음에 반복이죠. 자 여기서 두 번째 E7은 6, 4, 3, 2, 1, 2, 3, 4 이렇게 쳐요. 뭐 아까처럼 6, 4, 3, 4, 2, 4, 3, 4로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똑같죠? 무지개와 같은 길 여기서는 그냥 풀링 오프만 하면 돼요. 6, 4, 3, 2, 2 6, 4, 3, 2 풀링 오프 이렇게. 다음은 F2 그 어디에서 흘러보아도 찾을 수 없는 자, 여기 부분입니다. 그 어디에서 F2 4, 3, 2 1 자 그 다음에 베이스가 한 칸 내려가요. 다음은 D-7은 이렇게 두 개 잡고 하나 4, 3, 2, 1 바로 F1G D-7 F1G 자, 다음은 Cm7은 여기서 그냥 C코드에서 하나 뗀 Cm7 그 어디에서 D-7 한번 자 F1G 똑같이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네. 자 여기선 D-7이 세 번이에요. 하나 둘 셋 하면서 G7의 플랫 9 코드가 나옵니다. 3번 프렛에 6, 3, 2를 잡고요. 아, 6, 4, 2를 잡고 1번 프렛에 3번 줄 6, 4, 3, 2 이렇게 잡는 코드입니다. 다음은 그대여 이 부분 C메이저 7 코드는 C메이저 7 코드 이렇게 잡으시고 새끼손가락으로 1번 줄까지 같이 이렇게 그대여 4번 치시고요. 다음 코드는 아까 우리 여기 D-7 코드 잡듯이 똑같은 모양으로 잡고 3번에 1, 2 4번에 하나 3번 줄 베이스 5번이에요. 5, 4, 3, 4, 2, 4 5, 3, 5, 3, 2, 3, 1, 3, 2, 3 이렇게 잡고요. 다음에 나오는 A7은 조금 포지션이 달라요. 2번 프렛에 2번 줄과 3번 프렛에 1번 줄만 잡고 5, 3, 2, 3, 1, 3, 2, 3 자 다시 그대여 4번 넷. 자, 3번 프렛 1, 2, 4번 프렛 3, 베이스 5번. 다음은 내려가서 2, 1. 이렇게 잡고요. D-7 나에게 주어진 길 찾을 수 자 여기서는 F-9 코드라는 코드가 나와요. F-9 코드는 자 1번 프렛에 2, 3번 줄을 잡고 이렇게 같이 잡아줘요. 하나로 다음은 3번 프렛에 1번 줄과 4번 줄 4, 3, 2, 1 만약에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F2 코드를 치셔도 돼요.
다음은 여기 F2 코드로 쳐볼게요.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는 원래 F 이렇게 치는 건데 이게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쉬어도 돼요. 다음은 그대여 이를 터주. 터주오 할 때 여기 이렇게 치고 하나 두 개 올라가면 A 코드가 됩니다. 베이스는 그냥 5번 줄 그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가리워진 나의 애기. 둘, 셋, 넷. 자, 여기 중주가 나오는데 중주는 F2 4321 베이스 하나 내려가서 C1이 다음은 D7 소스포 4321 다음은 D7 F 2 3 4. 자, 이렇게 칩니다. 2절도 똑같고요. 2절 중간에 뒤쪽에 또 후주 같이 나오는 게 있어요. 거기만 이제 코드 패턴이 좀 다른데요. 이렇게 나와요. 이제 C1 E코드가 먼저 나오죠. 그 다음에 F2 코드가 나오고 A-7 에 G베이스 이렇게 두 번 똑같은 코드로 두 번 그러면서 다시 그대여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오는 특이점이 있다면 C1 E코드 4번 그 다음에 F2 코드 4번 자, 다음은 A-7 코드예요. 이렇게 새끼손가락은 그대로 유지하신 채 5321 그 다음에 베이스 6번 줄로 631 F1G G1 F 코드예요. 베이스만 F 잡아주고 6432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이렇게 치고 쳐주시면 되고 제일 마지막에 가리워진 나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C메이저7은 아래서 이렇게 위로 올려치는 C메이저7으로 칩니다. 그래서 여기 뭔가 하나 독특한 점이 있다면 여기서 D7 소스포를 D를 D7 먼저 잡으시고 새끼손가락은 해머링 이런 느낌으로 끝내줍니다.